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9. 결혼식을 올린 지 3주일이 지난 후 클레어는 아버지의 목사관으로 이르는 낯익은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아래쪽에 보이는 교회의 탑은 마치 클레어에게 왜 돌아왔느냐고 묻기라도 하듯 저녁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노을이 깃든 길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었고 그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더구나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살며시 걸어갔는데 자신의 발소리조차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지난 몇 주일 동안 그의 인생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사색을 통해서만 인생을 알았던 그였으나 이제는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괴롭고 견디기 힘든 무서운 것이었다. 그런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결국은 테스가 더버빌 가문의 후손이라는 우연한 사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테스가 몰락한 낡은 가문의 후손이고 자신이 바라던 새로운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일찍 자기 주장대로 테스를 저버리지 않았던가? 그것은 자신이 변절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는 고통으로 지치고 불안해졌으며 날로 근심만 더해갔다.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는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었고 맛도 모르면서 술을 마셨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나간 그리운 날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자신이 얼마나 테스를 사랑하고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했는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조그만 마을 어귀에 붙여놓은 알록달록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브라질 제국이 이민해 오는 농업가에게 유리한 활동 무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그곳에 가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유리한 조건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클레어에게 브라질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풍토와 사상과 습관과 법률이 다른 그곳에서 테스와 함께 살아간다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 같았다. 출발 날짜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므로 그는 브라질 이민에 마음이 끌렸다. 이러한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고 동시에 테스를 함께 데려오지 않은 이유를 별거를 알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설명할 작정으로 그는 에민스터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를 안고 강을 건너 수도원 묘지로 갈 때 그를 비춰주던 달빛과 같았는데 그의 얼굴은 그때보다 훨씬 초췌해 있었다. 클레어가 아무 연락도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마치 물총새가 고요한 웅덩이에 뛰어들어 잔물결을 일으키듯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목사관의 고요한 공기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부모님은 마침 응접실에 계셨으나 형들은 집에 없었다. 에인절이 응접실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자 어머니가 소리쳤다. 에인절, 내 처는 어디 있니? 어쩌면 이렇게 소식도 없이 왔니? 그 사람은 잠시 친정에 다니러 갔어요. 브라질로 떠날 작정으로 황급히 돌아온 겁니다. 브라질이라니? 그곳 사람들은 모두 천주교를 믿을 텐데. 그래요?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아들이 브라질로 가는 데 대한 호기심이나 불안보다는 아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부모에게는 더 궁금했다.
3주일 전에 내가 결혼했다는 짤막한 편지를 받고서 내 아버지가 내 대모가 맡겨둔 물건을 보내신 거란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잘한 일 같아. 내 처의 친정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집에서가 아니라 낙농장에서 식을 올리고 싶어 했으니까. 우리가 갔더라면 너도 당황했을 테고 우리도 유쾌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야. 내 형들도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모양이더라. 다 지난 일이니 우린 더 이상 불만은 없다. 게다가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농장 일을 하는 데에 그 여자가 안성맞춤이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미리 그 애를 만나보고 가정 환경도 알아보고 싶었단다. 그 애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따로 선물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저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해다오. 나나 내 아버지는 내 결혼에 대해 불만은 없단 말이다. 다만 내 처를 볼 때까지는 그 애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을 뿐이란다. 그런데 왜 내 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사실은 어머니 마음에 들게 될 때까지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브라질로 가는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정한 것이라 이번에 아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은 친정에 있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떠나기 전에 난 며느리를 만날 수 없단 말이니?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클레어는 대답했다. 그의 당초 계획은 부모님의 편견이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당분간 테스를 대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또 그 밖에 다른 사정도 있어 그는 그 생각을 고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곧 출발하더라도 1년 내에 돌아올 것이므로 두 번째로 아내와 함께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는 꼭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급히 차린 저녁 식사가 들어왔고 클레어는 자신의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한 모양이었다. 클레어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기는 했지만 결혼할 무렵 아들이 테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칭찬했으므로 어머니는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나듯 텔보데이스 낙농장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어머니다운 동정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아들을 유심히 보다가 말했다. 그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겠니? 물론 아주 예쁘겠지, 애인절. 클레어는 괴로운 심정을 얼버무리듯 열성적으로 대답했다. 그야 물론이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순결하고 정숙하겠지? 네, 순결하고 정숙합니다. 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구나. 언젠가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몸매가 아름답고 입술은 큐피드의 활처럼 빨갛고 속눈썹과 눈썹은 까맣다고. 그리고 배에 굵은 닷줄처럼 탐스러운 머리단하며 푸른빛과 보랏빛이 도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네, 그랬어요, 어머니.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구나. 그렇게 외딴 마을에서 살고 있었으니 널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겠구나. 물론 없었지요. 그럼 내가 그 애의 첫사랑이겠구나. 네. 세상에는 그런 순진하고 착한 시골 아가씨보다 못한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단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몰라. 사실 아들이 농업가가 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농사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아버지는 별로 캐묻지는 않았으나 저녁 기도에 앞서 성경을 낭독할 시간이 되자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은 에인절이 왔으니까 계속해서 읽던 구절은 그만두고 잠언 31장을 읽기로 합시다. 그래, 그게 좋겠어요. 르무엘 왕의 말씀 말이지요. 남편 못지않게 성경을 인용하는 실력이 훌륭한 목사 부인이 말했다. 예, 아버지가 잠언에 있는 정숙한 여인을 찬양한 대목을 읽어주시겠단다. 그건 이 자리에 없는 내 처에게 알맞은 구절이란다. 주여, 무슨 일에서나 그 애를 지켜주시옵소서. 클레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설교대를 난로가 있는 방 한가운데로 옮겨다 놓고 두 사람의 늙은 하인이 들어와 앉자 아버지는 잠언 제31장의 10절을 읽기 시작했다. 누가 정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팔의 힘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느니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읽으신 구절들이 마치 내 아내를 두고 한 얘기 같구나. 완전한 여자란 게으른 여자도 아름다운 여자도 아닌 부지런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자신의 머리와 손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여자 말이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빨리 내 처를 보고 싶구나. 순결하고 정숙하다니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클레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두 눈에 커다란 방울 같은 눈물이 괴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량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속된 세상도 욕정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그저 희미하고 막연한 생소한 존재일 따름이었다. 그는 얼른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뒤따라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에인절이 문을 열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에인절,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니? 그렇게 빨리 자리를 뜨니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여느 때와는 다른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내 처 때문에 그러니? 난 다 알고 있다. 내 처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3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싸우기라도 했단 말이니? 싸운 일은 없어요. 다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요. 에인절, 그 애한테 과거가 있다든지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직감으로 클레어 부인은 아들의 고민의 급소를 찔렀다. 그 사람은 순결해요. 에인절이 대답했다. 그 거짓말로 그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건 걱정할 게 없다.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시골 처녀보다 깨끗한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교양이라든가 학식 같은 것 때문에 다소 내 처의 행동이 널 화나게 하더라도 함께 살면서 가르치면 차차 나아질 거야. 어머니의 관대한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파멸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테스가 고백을 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이목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지만 부모와 형들을 위해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거리는 촛불까지도 자신은 분별 있는 사람을 비추는 것이지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나 패배자는 비추기 싫다고 무언중에 말하는 것 같아 그는 괴로웠다. 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간 다음 흥분이 가라앉자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든 아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녀가 마치 곁에 있기라도 하듯 화를 내는 그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그녀의 음성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자신의 이마를 스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까지도 방 안에 가득 차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에인절이 원망하는 테스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가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에인절 클레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뿌리 깊은 습관과 인습에 그가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일을 훌륭한 의지와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면서 진보적으로 살아나가려 했던 그도 일단 실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고집을 꺾고 어린 시절의 단순한 생각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사실 도덕의 가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하는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테스도 르무엘 왕의 찬사를 받을 값어치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테스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클레어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이런 경우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까닭에 그는 자신이 테스의 결점만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녀의 참모습을 놓치고 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생의 진리마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40. 아침 식사 때는 브라질이 화제에 올랐다. 그곳에 이민 갔다가 1년이 채 못 되어 돌아온 농부들의 비관적인 소문을 듣긴 했으나 에인절의 계획을 모두 애써 낙관적인 것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식사 후 클레어는 마을에서 자신과 관계되는 사소한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모두 찾아가지고 오는 길에 교회 옆에서 머시찬트를 만났다. 교회 벽에서 갑자기 나타난 듯한 그녀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책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에인절이 영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머시는 훌륭하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네, 상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머시, 그것은 삶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수도원이 나을지도 모르죠. 수도원이라고요? 아이, 에인절 클레어 씨. 왜요? 수도원을 택한다는 건 수도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수도사는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죄악이고 죄악은 벌을 의미하니 에인절 클레어요. 그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도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까? 나는 신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머신은 딱 잘라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신의 불행으로 모든 것을 비웃고 싶은 악마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가엾은 에인절은 머시를 가까이 불러 그녀의 귀에다 대고 모든 이단적인 이론들을 악마처럼 속삭였다. 아름다운 머시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표정을 보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으나 자신의 일에 생각이 미치자 도로 웃음을 거두었다. 머시, 용서해요. 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머시도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둘의 우연한 상봉이 끝나자 클레어는 목사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행복한 그날을 위해 보석을 은행에 맡겼으며 테스가 필요하면 찾았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예금한 사실을 블랙모어에 있는 그녀에게 편지로 알렸다. 그 예금과 그녀에게 준 돈을 합치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아가리라 생각했고 또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도록 일러놓았다. 그는 테스와 부모님이 편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테스의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도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벌어진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매듭 지을 일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그날 중으로 목사관을 떠났다. 클레어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테스와 사흘 동안의 신혼생활을 보낸 웰브리지 농가를 찾아보아야만 했다. 약간의 방세도 치르고 열쇠도 돌려주어야 했으며 그곳에 남겨두고 온 여러 가지 사소한 물건도 가져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클레어의 생애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준 어두운 기억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도착해 응접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머리에 맨 처음 떠오른 것은 결혼식을 마친 오후에 이곳에 도착해서 느꼈던 행복감이었다. 한 지붕 아래 처음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신선한 감각과 처음으로 함께 나눈 식사와 난로가에서 손을 마주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던 일들이 연이어 머리에 떠올랐다. 클레어가 도착했을 때 주인 농부 내외는 밭에 나가고 없었다. 얼마 동안 혼자 방 안을 둘러보던 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감정이 솟구쳐 오르자 자신도 모르게 테스가 썼던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침대는 테스가 떠나던 날 손질해 둔 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테스가 침실에서 혼자 죽으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비로소 이번에 자신이 취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혹시 자신이 지나칠 정도로 무자비했던 것은 아닐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메우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테스, 당신이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난 당신을 용서했을 텐데. 그는 탄식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 클레어는 일어나서 층계 쪽으로 갔다. 층계 아래에서 파리하게 여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는 까만 눈동자의 이즈 휘에트였다. 클레어 선생님, 전 선생님과 부인을 만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혹시 다시 돌아오시지 않나 해서요. 클레어는 그녀의 마음의 비밀을 대강 알고 있었으나 그녀는 아직 그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클레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테스만큼이나 훌륭하게 농부의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는 여자였다. 난 지금 여기 혼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살지 않아요. 그는 이곳에 왜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는 그녀에게 집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전 지금 텔보데이스 낙농장에 있지 않아요. 왜요? 이즈는 고개를 숙였다. 거긴 너무 외로워서 떠났어요. 지금은 이 근처에서 살아요. 그녀는 낙농장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그 길은 바로 클레어가 가려는 방향이었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 괜찮다면 태워다 주지요. 올리브 빛깔의 이지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고맙습니다. 클레어는 농부를 만나 방세를 지불하고 급히 떠나느라 해결 못했던 일도 다 해결지었다. 그가 마차에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이지는 마차에 뛰어올라 그의 옆에 앉았다. 난 영국을 떠나게 돼요. 이즈, 브라질로 갈 작정이에요. 테스도 함께 가나요? 그 사람은 함께 가지 않아요. 1년 정도 살피러 가는 거니까. 그들은 동쪽으로 꽤 한참 동안 달렸다.
이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클레어가 물었다. 다른 아가씨들은 잘 지내고 있죠? 레티는 어떻게 지내죠? 요전에 제가 만났을 땐 신경쇠약 같았어요.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의어서 꼭 폐병 환자 같았어요. 그 애를 좋아하는 남자는 이제 없을 거예요. 이지는 기운 없이 말했다. 마리아는? 이지는 갑자기 말소리를 낮추었다. 마리아는 매일 술을 마셔요. 저런. 그래서 낙농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당신은? 전 술도 안 마시고 다 죽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 전에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죠? 아침에 우유를 짤 때 당신은 멋지게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래요.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랬죠. 하지만 좀 지난 다음부터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대답 대신 그녀의 까만 눈이 클레어를 쳐다보며 반짝거렸다. 이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당신한테 청혼했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죠? 무언가 곰곰 생각하고 난 뒤에 클레어가 물었다. 만약 그랬다면 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셨을 테고요. 정말이요? 정말이다 뿐이겠어요. 아니, 여태 그걸 눈치 못 채셨어요? 이지는 힘주어 속삭였다. 마차는 계속 달려 어느 마을로 통하는 갈림길에 이르렀다. 클레어에게 사랑을 고백한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지가 불쑥 말했다. 여기서 내리겠어요. 전 여기 살아요. 클레어는 말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는 지금 사회 법칙에 심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다. 사회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그는 선생의 회초리 같은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아무렇게나 가정생활을 해버림으로써 사회 질서에 복수하고픈 욕망이 문득 솟구쳤다. 이즈, 난 혼자서 브라질로 가는 거요. 단순히 브라질로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신상의 문제로 우린 헤어졌어. 난 결코 그녀와 함께 살 수 없을 거요. 나로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즈, 테스 대신 나하고 함께 가지 않겠소? 정말이세요? 물론이요. 난 그동안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젠 편안히 살고 싶소. 그리고 당신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날 사랑해 주니까. 좋아요. 따라가겠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이지가 대답했다. 따라가겠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어, 이즈? 알아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만 함께 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해요.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난 도덕적인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문명인의 눈에서 본다면 말이오. 즉, 서구 문명인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과 함께 떠나는 내 행동은 죄악이란 말이오. 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가 사랑 때문에 극도로 괴로움에 이르면 누구든 그런 길을 택하게 돼요. 그럼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클레어는 갈림길을 지나 한참 더 달렸다. 아무런 애정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사뭇 마차만 달리던 그가 문득 물었다. 정말로 날 사랑하고 있어, 이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낙농장에 있을 때부터 내내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데스보다 더? 이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요. 테스만큼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테스만큼 선생님을 사랑하진 못해요. 테스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거예요.
전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이즈 휘에트는 이런 경우 심술궂은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테스가 지닌 매력적인 성격이 털털하고 거친 이지의 성격에도 감동을 주었으므로 그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클레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천만 뜻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솔직한 말을 듣자 그의 가슴은 콱 메고 말았다. 복받치던 울음이 목에 걸려 굳어져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즈가 한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다. 테스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거예요. 전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즈, 우리가 했던 쓸데없는 얘기들은 없던 걸로 합시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당신을 마을 길목까지 데려다 주겠소.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깨달은 이지는 민망해져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거짓없이 말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어떻게 그냥 가란 말이에요. 이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위해 베푼 선행을 뉘우치는 건 아니겠지? 후회로 착한 일에 흠이 가게 하지는 말아요. 이지는 차츰 진정되었다. 알겠어요. 저 역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었나 봐요. 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내겐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있소. 네, 그래요. 선생님에게는 아내가 있지요. 그들은 반 시간 전에 지나쳤던 갈림길로 되돌아왔다. 이즈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이즈, 부디 나의 순간적인 경솔함을 잊어줘요. 내가 잠시 판단이 흐려져 어리석은 말을 했던 거요. 잊어버리라고요? 아, 저로선 결코 경솔한 짓이 아니었어요. 상심한 그녀의 부르짖음 속에 담긴 비난을 얼마든지 받아 마땅하다고 클레어는 생각했다. 그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울컥 치받쳐 올라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이즈의 손을 잡고 그는 간곡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이즈, 어쨌든 웃는 낯으로 헤어지고 싶소. 내가 지금 얼마나 심한 가책을 받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이즈는 마음이 너그러운 처녀였으므로 더 이상 화를 내어 두 사람의 작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걸 용서하겠어요, 클레어 선생님. 클레어는 본심은 아니지만 교훈자의 입장을 자신에게 강요하면서 이즈에게 말했다. 이즈, 마리안을 만나면 술만 마시지 말고 진정 착한 여자가 돼달라고 말 좀 전해줘요. 그리고 레트에게는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남자가 많으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고 착한 여자가 돼달라고 하더라고 전해줘요. 두 번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기분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이지는 내 아내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줌으로써 나를 어리석고 성실치 못한 배반에서 날 구해주었소.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도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데 말이오. 그 일 하나만으로도 난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할 거요. 이즈, 당신도 여태까지 그랬듯이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난 이즈의 애인은 될 수 없지만 좋은 친구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자, 약속해 주겠죠? 이즈는 약속했다. 하느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는 마차를 몰고 멀리 사라졌다. 사라지는 마차를 지켜보던 이즈는 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둑 위에 몸을 던졌다. 그날 밤 어머니가 사는 농가로 돌아온 이즈의 얼굴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녀가 에인절 클레어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몇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 클레어도 이지와 헤어진 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은 물론 이즈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순간적인 변심으로 가장 가까운 정거장으로 마차를 모는 대신 테스의 집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남부 웨섹스의 높은 산등성이로 마차를 몰아갈 뻔했다. 그러나 그가 테스의 집을 향해 끝내 마차를 몰지 못한 것은 테스를 경멸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녀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서도 아니었다. 이지의 말대로 테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처음 판단이 옳았다면 이제 와서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테스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의 굳은 결심은 오늘 오후에 들은 이지의 말보다 더 크고 지속적이고 감동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정말 그 이상의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테스에게 돌아갔으리라. 그날 밤 클레어는 런던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닷새 후 그는 브라질로 가는 배가 떠나는 항구에서 두 형들과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